네, 안녕하세요. 누르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웹툰 싸움 독학 강한순위 탑15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력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은 캐릭터는 작중 내 위치, 위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전투력이 극심하게 변하는 유오비는 선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위에는 대만체 채널을 운영한 전 보디빌더 출신의 강자 주혁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주혁수는 싸움 독학 세계관에서 신장이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캐릭터입니다. 또한 단순히 힘만 놓고 보면 최상위권에 위치할 만큼 완력이 강한 캐릭터입니다. 다만 격투기를 전혀 수련하지 않았기에 실전 싸움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주지수와 함께 덤볐음에도 이진호에게 초살당하는 것을 보면 실전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4위에는 대만체 채널을 운영한 주지수 퍼블벨트의 강자 주지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지수는 주지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퍼블벨트를 거머쥘 만큼 주지수의 재능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파와 경찰의 호위를 뚫고 순식간에 흉악범 데이브의 발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보아 실전에서도 주지수를 잘 사용하는 인물이며 상대방을 불구로 만드는데 망설임이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주지수가 수련한 무술은 주지수밖에 없어 타격에 매우 취약하며 체급도 작아서 힘도 약한 캐릭터이기에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캐릭터와 싸우게 되면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위에는 유오빈 컴퍼니의 주요 전투원이자 씨름 천하장사 출신 강자 황만기가 선정되었습니다. 황만기는 첫 등장부터 거대한 돼지를 들고 등장하며 힘을 과시하였으며 과거에 씨름 천하장사 출신이라는 것도 밝혀지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오빈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UFC에서도 통할 만큼 유망한 MMA 선수 김문성도 황만기의 강함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만기는 과거에는 씨름만 수련하였기에 그라운드에만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한국에게 복싱을 수련받고 가격기에서도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12위에는 전 XA 컴퍼니 출신이자 현 유오빈 컴퍼니의 주요 전투원 지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지현우는 성태원을 만나기 전까지는 극진 가라떼를 아버지 몰래 수련했으며 수련할 수 있는 시간도 새벽밖에 없었기에 수련의 깊이가 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태훈의 발차기를 견뎌낼 만큼 강한 내구도를 가졌으며 성태훈에게 타격을 줄 만큼 강한 펀치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태훈에게 얻어맞고 생각이 바뀐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극진 가라떼를 수련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입니다. 11위에는 전 XA 컴퍼니 출신이자 현 유오빈 컴퍼니의 주요 전투원 한왕국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왕국은 소년교도소 충의대 복서 출신으로 충의대에서도 오동석을 제외하면 가장 뛰어난 복서였습니다. 아쉽게도 오동석 때문에 천재라고 불리지는 못하였지만 오동석 이상의 독기와 집념을 보여주며 독종이라고 불렸던 복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서임에도 그라운드를 능숙하게 방어할 수 있으며 길거리 싸움에서도 능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위에는 이진호 패거리의 간부이자 전 충의대 최고의 복서 오동석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동석은 과거 소년교도소 충의대에서 천재라고 불린 복서이며 상이란 상은 싹쓸이에 간 충의대 최고의 복서였습니다. 또한 출소한 이후에는 이진호의 소화가 되었고 청부살인업자들을 관리하거나 직접 사람을 작업하는 킬러가 되어 수많은 경험을 쌓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뚱뚱한 체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우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동석은 한왕국의 최종 보스가 될 인물이기도 합니다. 9위에는 이진호 패거리의 간부 리만길, 다니엘 스미스, 미스터 드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이진호가 신뢰하는 전력들이며 이진호의 말에 따르면 이 3명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을 뒤집을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유오빈 컴퍼니의 최종 보스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성태훈, 지현우, 유오빈과 매칭이 된 것으로 보아 백성중급의 강함을 지닌 인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동석과도 위치상으로나 무력으로나 비슷해 보입니다. 8위에는 유오빈 컴퍼니 최고의 전력이자 회전의 천재 성태훈이 선정되었습니다. 성태훈은 유오빈 컴퍼니에서도 독보적인 힘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성태훈은 유일하게 백성준에게 타격을 주기도 하였으며 프로 선수 경험까지 있는 프로 양아치입니다. 또한 최근에 ITF 태권도까지 수련하며 주먹까지 잘 다루게 되었으며 성한수와 특훈을 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7위에는 UFC에서도 통할 재능 김문성이 선정되었습니다.
김문성은 과거에는 스키드 정찬과 함께 양아치 짓을 하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로건에게 발견된 이후에는 로건에게 전문적으로 MMA를 배워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현재는 UFC 데뷔를 목표로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문성은 과거 양아치 시절에도 타고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동네에는 적수가 없을 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MMA를 수련한 뒤에는 유호빈이 유일하게 꺾지 못한 인물이 되었으며 쌈닥의 금지 기술을 맞고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며 학생 중에서는 가장 강한 듯한 모습을 보여준 캐릭터입니다. 6위에는 이진호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무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무명은 이진호 패거리에서 이진호를 제외하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성격을 가지지는 않은 오동석이 당신 정도 되는 남자가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무명이 오동석보다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무명은 이진호를 경호하는 경호원이며 박태준 유니버스 특성상 경호를 하는 캐릭터들이 그 세력에서 가장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동수 회장의 경호원인 준구, 홍경영 회장의 경호원인 소피아, 유진의 경호원인 폰셔틀이 있습니다. 또한 백성준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역할과 쌈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 역할에도 무명이 파견된 것으로 보아 무명이 이진호 패거리에서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쌈닭도 자네는 발걸음이 다르네 라고 말하며 무명을 인정했으며 무명도 과거 쌈닭과 같은 특수부대에 복무한 전적이 있습니다. 5위에는 싸움 독학의 최종 보스 이진호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진호는 무력도 매우 강하지만 세력과 권력이 강하기에 최종 보스가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싸움 독학은 액션물이기에 이진호와 유호빈이 최종 대결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권력으로만 맞붙게 되면 유호빈 컴퍼니가 승산이 없기에 반드시 주먹으로 최종 승부를 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진호는 주짓수와 주역수를 가볍게 털어버리며 강함을 보였으며 백성준과도 합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준에게 판정패를 당하는 모습과 저는 성준씨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무력으로만 놓고 보면 백성준이 이진호보다 강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4위에는 와라이온이 백성준이 선정되었습니다. 백성준은 과거 일본에서 이름을 날린 유도 선수이며 일본 전역에 이름을 떨친 야쿠자계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프로 유도 선수, 일본의 야쿠자들에게 모조리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종건 이후로 온이라고 불리며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준은 자신의 최후의 대결에서 싸움 독학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유호빈 컴퍼니의 황만기, 지현우, 찍새, 유호빈, 성태훈에게 모조리 승리하고 양손이 묶인 채로 위장경찰 3명을 쓰러뜨렸으며 자신을 쫓아온 살인청부업자 수십 명을 쓰러뜨리기도 하였습니다. 3위에는 과거 북파 공작요원이자 대한민국 레전드 태권도 선수 성한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성한수는 과거 북한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는 국가요원이며 특수부대에서도 복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거머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한수는 전성기 시절에 바위를 쪼개버릴 만큼 강한 파워를 가졌으며 노세한 시점에도 총을 자유자재로 피하는 모습과 국가요원 국장 땅강아지를 원콤 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며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2위에는 싸움 독학 세계관 최강자로 불리우는 인물 쌈닭이 선정되었습니다. 쌈닭은 과거에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으며 무명이 소속되어 있던 특수부대에서 레전드라고 불리운 인물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무술의 파회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만의 금지 기술 3가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쌈닭은 로건에게 하늘 위에 하늘 정점이라고 불리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과거에 로건과 백성준에게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1위에는 UFC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대체급을 석권한 운능 패왕 로건 그레이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로건은 과거 쌈닭에게 패배한 전적이 있기에 쌈닭보다는 약하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로건은 길거리에서만 싸워온 길거리 싸움꾼이었으며 MMA를 수련하지도 않았습니다. MMA를 수련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한 사람과 MMA를 수련하고 UFC를 제패한 사람의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UFC 헤비급 챔피언인 은가누는 MMA를 수련하기 이전에는 28살까지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MMA를 수련한 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UFC 웰터급, 미들급의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조르주 생피에르는 MMA를 배우기 이전에는 학교 일진들한테 맞고 살
생각할 만큼 허약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MMA를 배운 이후에는 재능을 폭발시켜 격투기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로건도 마찬가지로 MMA를 배우기 이전에는 UFC 선수와 비교하면 햇병아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MMA를 배운 이후에는 재능을 폭발시켜 UFC에서 최초로 세 체급을 통합하는 대업을 세웠습니다. 또한 로건은 쌈닭과 함께 다니며 쌈닭의 금지 기술을 포함한 기술들을 보았기에 금지 기술에도 대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UFC를 정복한 로건과 전성기 시절 쌈닭이 격돌한다면 로건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